월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오랜만에 크리피너츠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피너츠가 새로운 애니메이션 OST 주제곡을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뭐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. 블링방방본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, 야, 또 이번에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OST를 맡게 됐어요. 저는 난다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모릅니다. 모르는데 오로지 크리피너츠 그리고 크리피너츠의 멤버인 알시테이에 대한 좀 약간의 경외심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알시테이는 제가 뭐 눈에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일본 힙합의 에미넴 혹은 켄드릭 라마 같은 존재로 불리고 있죠. 일본 최고의 랩 테크닉을 보여주는 래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알시테이의 그 현란한 워드플레이 그리고 텅 트위스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.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. 이번에 크리피너츠가 난다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오토노케? 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 곡은 블링방광본의 좀 연장선상 같은 곡이라고 생각해요. 약간 파트 2 같은 느낌이고,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곡을 약간 자가복제한 느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곡의 장르, 뭐 전개되는 스타일들이 블링방광본의 뭐 속편 같은 느낌이라서, 그래서 그런지 팝적인 무드와 그리고 절지클럽을 섞습니다. 저는 어떻게 보면 크리피너츠가 그들만의 스타일로 절지 클럽을 이 아시아 시장에 대중화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블링방방본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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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습니다. 그래서 절지 클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크리피너츠 때문에 알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. 자, 이 곡도 또 알시테이의 현란한 래핑과 함께 절지 클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곡입니다. 네, 뭐 가사도 모르고 뭐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몰라요. 저는 오로지 크리피너츠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지금부터 크리피너츠의 오토노케 곡을 들어보면서 저희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렛츠 겟 인투 잇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이게 얼마만이야. 아니, 댓글 반응 보니까 사람들이 단단한 단단한 할 때, 야, 이거 되게 인트로가 기묘하다.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. 와. 시작부터 예열도 없어. 그냥 자동차 제로백으로 치면 최고 빠른 속도로 곡이 시작되는 것 같아. 와. 알시테이는 약간 랩에서는 거의 기인 같아요. 저 랩 들어보면 왜 에미넴의 그 현란한 텅 트위스팅 들으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. 50대인 에미넴의 랩을 들으면 아직도 사람들이 식겁을 하는데, 아, 알시테이한테도 그런 비슷한 게 있다니까. 아. 근데 다른 절지 클럽의 템포보다 빠르게 시작되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알시테이의 플로우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게, 이게 사람들한테 미치게 하는 그게 있나 봐.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팝 무드죠. 훅은 뭐 거의 약간 락 무드? 팝 락? 약간 그런 거죠. 근데 저는 크리피너츠 음악 들으면 알시테이가 래퍼로서의 능력도 있는데 보컬리스트로서의 매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랩과 보컬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것도 있어. 그러니까 워낙 블링방방본이 메가히트를 치다 보니까
과연 이런 비슷한 방식의 편곡으로 이루어진 이제 속편 같은 곡이 이 오토노케도 그만큼의 히트를 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초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곡은 애니메이션의 흥행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어. 시작이다. 그냥 뭐 폭주하는 사람 같은데? 폭주했잖아. 폭주했어. 와. 제가 일본어를 모르지만 지금 라이밍을 몇 개를 쓰는 거야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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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확실히 좀 블링방 방법보다는 속도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플로우가 근데 라이밍이 와 감탄밖에 안 나와. 아마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알시테이의 워드플레이가 더 감칠맛 나게 느껴지겠죠? 오~ 그냥 이 곡은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찬물로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로 들어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찬물로 갔다가 뜨거운 물로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아 좋다 진짜.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크리피너츠가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인 그 기묘함 그리고 알시테이의 현란한 라이밍 텅 트위스팅 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음악을 듣는 것 같아. 근데 거의 이번에는 훅도 기본 베이스는 절지 클럽을 그래도 밑바탕에 깔고 사용하네요. 그리고 역시나 중독적이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. 이 곡의 전개 방식은 되게 이 곡을 번개처럼 빠르게 끝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크리피너츠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일본 힙합의 그 다양성에 한몫을 하는 그런 듀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음악이 참 하이브리드하죠. 제가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음악들을 크리피너츠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난번 블링방방봄부터 오토노키까지 제가 이 두 곡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알시테이는 정말 일본에서 랩 기술로서는 거의 최고다. 현란한 테크닉을 자랑한다. 그것도 짧은 곡 러닝타임 안에 자신의 테크닉을 응축해서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와요. 저는 지금까지 다른 일본 래퍼들한테 뭔가 현란한 텅 트위스팅, 워드플레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랩의 기술적인 면을 집약한 거기에 집중한 래퍼들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알시테이가 얼마나 일본 래퍼들 사이에서 뭔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것 같아. 이런 기술들을 가진 대명사는 어쨌든 미국에는 에미넴이 있으니까 근데 에미넴 같은 기술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정말 힘들어요. 에미넴 같은 랩을 무술로 치면은 거의 뭐 경지에 오르는 기술을 갖기까지는. 근데 일본에도 알시테이가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해요. 블링방방본의 이 곡은 연장선상이라서 막 엄청나게 신선함은 없지만 그래도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알시테이의 플로우의 경이로움? 전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시테이는 진짜 대단한 래퍼입니다. 제가 봤던 일본 래퍼들 중에 그냥 랩 기술로서는 가장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래퍼인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